오늘 텍스트는 뒤로 돌리기 두 번째. 뒤로 돌리기 중에서 이제 인접부를 보내는 요령, 화법을 보여드릴게요. 화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접부와 관련있어요. 인접부를 많이 보내고 싶으면 많이 빼는 거예요. 어디까지 빼죠? 이만큼. 끝까지. 자, 끝까지 빼는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빼면 Q가 500g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요만큼만 잡아당기면 300g, 400g, 200g 밖에 느낌이 안 나요. Q 무게 사용법. 남자 사용 설명서. 설명서. Q 무게를 사용하는 방법. 이걸 빼는 양을 가지고 얘를 많이 보낼 것인가 조금 보낼 것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밀어주는 거는 많이 밀면 내공이 많이 가고 조금 밀면 조금 가니까 지금 공은 많이 밀어야 돼요? 조금 밀어야 돼요? 대답하실 것 같아요. 많이 밀어요. 많이. 많이 밀면 공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야죠. 이 공은 제가 보기에 많이 뺐다가 조금 내미는 거예요. 많이 뺐다가 조금만 내미는 거예요. 그럼 내공은 천천히 노란 공은 빠르게. 그러면 여기서 움직임이 있고 다음 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거는 조금 뺐다 많이 밀어줄 거예요. 얇게 칠 거니까. 조금 뺐다가 많이 밀어서 천천히 오 더 줘. 아 이런 식으로 나이스. 두 명 다시 줘야 될 것 같아. 엔지란 없어.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뒤로 돌리기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연습하면 돼. 이거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당구 점수가 25점이면 두 개나 세 개가 나와요. 30점이 넘어가면 세 개나 네 개가 나오고 40점이 넘어가면 쳤다가 다섯 개씩 쳐요. 울었으면 울어 계속 다섯 개 쳤다 50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었죠. 이번엔 얘가 가야 되고 내공이 돌아가야 되는 게 얇게 치고 많이 뺐다가 조금만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저 공이 움직임이 노란 공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좀 덜 움직여야 돼. 많이 내공이 많이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지금은 일접구가 조금 움직이고 내공이 많이 가야 되니까 뺄 때 조금만 빼야 돼. 뺄 때 조금만 뺐다가 편안하게 돌려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이 있는데 그 타법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는데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되게 장담한 거예요. 그래서 공을 놓고 한 가지를 놓고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라 이게 3점 되죠? 편안하게 3개 4개 나오면 우라 만들기 해야죠. 뒤로 돌리기 만들기 지금은 어때요? 인접구가 조금 가야 되니까 아까처럼 많이 빼면 인접구가 많이 가니까 실패하라. 이거는 조금만 뺐다가 철출을 앞으로 많이 내리면 되겠어. 저기 노란 공이 쬐 것만 같아. 쬐 거야. 조금 어이 바뀌어 또 나왔어. 빨간 공이 조금 가야 돼요? 조금만 빼고 가만히 내려. 조금만 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자, 이 진도가 빠르니까 잘 보셔야 돼요. 흰 공이 많이 가야 돼요. 흰 공이 많이 가야 되면 당점을 낮추는데 빼는 걸 많이 뺐다가 내공 천천히 가야 되니까 내공은 천천히 가고 일접근은 빠르고. 내공은 천천히 가고 일접근 빠르게 이거 구겨치기야. 그게 되게 중요해. 물론 두 개도 두껍게 쳐야 되겠고
그죠? 두께도 두껍게 쳐야 되고 필요한 단점도 맞춰야 되는데 파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아이 지금은 어때요? 흰공 돌아야죠. 멀리 있으니까 조금 빼고 많이 내밀어서 조금 빼고 많이 내밀어서 흰공이 이쯤 가면 좋겠는데 멀기 때문에 아 세구나. 어? 탑법을 그래서 그 탑법을 부단하게 만들어서 뒤로 돌리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뒤로 돌리기 만드는 게 있겠죠. 왜 1포인트, 3포인트에 갖다 놨냐면 일로 보내기가 제일 쉬워요. 교과서에는 다 글로 보내는 공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지금 옆돌리기를 치는데 노란 공이 가야 되니까 두께랑 좀 편안하게 놓고요. 2분의 1, 2시, 1시 놓고 3시 놓고 탑법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키스 피하기. 키스를 피할 수가 있어요. 저는 8분의 3 두께에다 놓고 2시 당점에도 놓고 저 노란 공만 보냈어요. 아,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빼는 게 너무 많이 뺐구나. 미는 게 부족하구나. 그게 문제가 풀리겠죠, 숙제가. 그렇죠?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까랑 좀 뭔가 다르죠? 뭔가 달라졌단 말이야. 그렇죠. 조금 빼고 많이 밀고. 아, 그걸 이제 아 이거 좀 쉽지는 않은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우당탕 쳐야 되겠죠. 이런 거 그냥 우당탕 치는데 우선은 공을 계율을 이렇게 자 뒤로 돌리기 하는데 뒤로 돌리기 만드는데 요점은 간단해요. 노란 공이 조금 움직이고 싶어요. 조금 빼는 거예요. 조금 뺐다가 많이 미는 거예요. 이 안 움직이죠 지금. 이거 너무 심했고요. 다시 조금 뺐다가 많이 밀었으면 저 공을 조금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얘가 우선 움직임이 작아야죠. 작아야지 공을 만질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아까 처음에 뒤로 돌리기 친 다음에 이 공 자세히 보면 이게 맨날 비슷하게 그놈이 그놈이야.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면 연습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3 쿠션이고 4학번 연습할 거 한 가지. 3 쿠션은 뒤로 돌리기 만들기. 4학번은 세리 만들기. 그거만. 4학번은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만 연습하면 돼요. 하나만. 아까 뒤로 돌리기 쳤던 탑법하고 지금 세리를 치는 탑법하고 패턴이 같아요. 내가 큐를 빼는 양하고 미는 내미는 양하고 균형이 맞아요. 탑법의 균형. 탑법의 균형. 탑법의 균형. 탑법의 균형. 이거 두께 얼마, 당점 얼마 이렇게 생각하고 치지는 않아요. 여기 뭘 보고 쳐요? 빨간 공이 일자로 가니까 그걸 보고 치는 거예요. 빨간 공이 일자로 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공이 붙지 않게끔 적당한 빼는 양이 중요해. 얼만큼 뺐다가 얼만큼 내가 큐 무게를 얼만큼을 사용할 것인지 500g을 다 사용할 것인지 조금 사용할 것인지. 그렇죠? 내가 공을 갖다 붙이고 싶어요. 붙이고 싶으면 조금만 뺄 것이고 내가 움직임을 크게 하고 싶으면 많이 뺄 것이고 움직임을 크게 하고 싶으면 많이 빼고 움직임이 적고 싶으면 무게 이렇게 하면 설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스트레이트도 다 같아요. 스핀샷 연습도 한 가지예요. 빼는 양, 미는 양의 균형이에요. 탑법의 균형. 자, 여기서 빼는 양이 적고 미는 양이 강하면 적게 빼고 많이 밀면 스쿼트가 나는 거예요. 반대로 자, 다시 한번 반대로 많이 뺐다가 조금 내밀면 커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항상 두께를 맞을 때도 3쿠션 회전을 보통 많이 주고 쳐요. 원, 투, 투, 주고 치기 때문에 내가 회전을 주고 공을 맞을 때 이 거리에 대한 내 탑법의 균형,
스트로크의 균형 내가 이만큼 뺐지 이만큼 뺐지 그거 뭔가 생각하고 쳐야 된다. 그 많이 뺄 수 있으면 좋은 거야. 뺄 수 있으면 거리가 멀어도 내가 커브를 일으켜서 스트로크를 그렇게 내가지고 원하는 쪽에 원하는 당점을 맞출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론으로 알려드리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 나름대로 공이 가까울 때 멀 때에 따라서 빼는 양을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잘 보지는 않아요. 빼는 거 보지는 않아요. 그냥 저 흰 공만 고치는데 나름대로 빼는 양을 느낌상 알아내셔야 돼요. 30cm일 때 요만큼 빼세요. 60cm일 때 이만큼 빼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30cm일 때는 공 한 개만큼 빼세요. 그럼 균형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90cm일 때는 풀스윙을 하세요. 끝까지 빼세요. 끝까지 빼는 게 중요해요. 무게가 많으니까 500g을 다 사용해서 아이고 스트로크 잘못됐잖아. 지금 어때요? 이거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배터리가 다 된거예요.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요거를 스트레이트가 먼저 되면